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시입니다. 일단 지금 마수도에 와 있고요. 이쪽 탑에 가야 되는데 지금 지난번에도 그렇고 계속 헤매고 있어요. 지난번에 올라가려다 실패하고 껐는데 오늘은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지도를 봐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감이 안 잡히고 있어요. 지난번에 어떻게 올라간 건지. 저쪽으로 갈수 있나? 요 아래쪽 문은 아직 안간것 같긴 한데 내부에서는 이어져 있었을 테니 일단 요렇게 한번 가보죠. 활을 장착했고요. 이쪽으로 굴러가 볼게요. 오, 여기 안 왔었던 것 같은데. 지금 갈고리를 써서 목걸이를 먼저 훔쳤고요. 이번엔 갈 수 있나요? 뭐지? 레이저가 나오? 상당한데요. 한번 들어가 보죠. 아, 저번에 저쪽에서 이쪽으로 못 넘어왔었는데. 저기 드럼통이 있긴 있는데 그걸로 넘어오는 거였나 봐.
다시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나타나네. 여기도 벽에 붙어서 넘어가고 있고요. 다행히도 여기는 쫓아서 오진 못하네요. 지난번 하도 달라붙어갖고 짜증났었는데. 여기 또 들어가면 어떤 함정인가 했더니 그건 아니고 스위치가 있으니 유혹이 생기는데 아, 문 여는 거구나. 문을 열고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간운전인가요? 문이 자동으로 닫히고 잠겨야 되는 느낌인데. 잠겨 있습니다. 해적들이 어디선가 들어왔네요. 칼을 보고 놀라는 건가? 방패를 보고 놀라는 건가? 칼이네. 오, 드디어 동생을 찾는 건가요?
동생이 납치되는 순간입니다. 괴물새가 나타났고요. 자동으로 올라가나요? 물이 닫히고 잠기고 물이 차는 게 제한 시간 안에 올라가야 되는 거. 제가 필요할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좀 간판에 계속 없애버리네. 간판이 없어지고 있어요. 오, 이런 수가. 이게 어떻게 되죠? 여기 올라갈 수 있는 물이 아직 차오르고 있어서. 발판이 없네. 기다렸다가 올라가자. 새도 공격을 하네. 다시 올라왔지만 아이고 아파라. 얼마가 맞았네. 이렇게도 아까지고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이 됐고요. 세리 공격을 안 하시네. 방향이 안 맞네. 자, 반동으로 점프 실패했습니다. 나오고 다시 2층에서 아이고 좀만 기다려주세요. 넘어왔고 또 넘어왔습니다. 방향이 좀 안 맞으니까
타고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새가 방해를 하고 있죠. 구를 깨주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끝은 아니더니 언능 올라가죠. 자, 그럼 새가 올라올 테고 보스전이 시작되겠죠. 말이 앞에 올라오시네. 전부터 느낀 건데 보스 이름이 안 나오네요. 화를 좀 세팅하고. 안 맞네. 어차피 갑옷을 쓰고 있어서 갑옷이래. 가면을 쓰고 있어서 좀 깨줘야 될 것 같아. 어딨지? 자, 받아라. 슬렁거리고. 오, 스치기 공격이네. 그래도 찾았어요. 어, 두 대나 맞아버렸네요. 자, 이번에는 옆으로 돌아서 공격하시라고 유도하고 깨기. 어디 가셨지? 어, 저기서 따라오시니까 좀 피해가지고. 깨기. 깨지나요? 어, 우리가 약점인 것 같은데. 또 맞네요. 마치고 또 맞고. 잡았나요 벌써? 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트가 떨어졌고요. 간호는 어디 갔지? 지금 문이 또 따로 열린 걸 보니 이 위로 올라가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간운이랑 만나는 건가요? 두근두근 두근두근. 설마 최종전은 아니겠죠? 오랜만이라니. 가누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칼이 떨리네요.
차에로 오신 간호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테트라가 나타나서 배달부들이 잽싸게 낚아채고 용님이 오셨네요. 드래곤파이요? 불이 붙으시네요. 시내탑이었나? 로고 왔고요. 거리가 꽤 되는데. 링크가 엄청 좋아하네요. 테트라 그러고 보니 사자왕이 조용히 있네요. 사자왕이 반응이 없어요. 때리면 움직이긴 하네요. 말 걸기는 안 돼요. 들어가죠. 마물들은 없어 보이고요. 여기 또 열려있네.
지혜의 트라이포스. 트라이포스가 만들어지나요? 네, 트라이포스가 쪼개진답니다. 신기하네요. 오, 갑자기 변신했어요. 화장도 했네요. 이런 모드 장소에 혼자 남아서 지키라고 하네요. 뭐 하이랄 성이긴 한데 하겠습니다. 지켜온 트라이포스 찾기를 진행하는 건가요? 신전 입구는 높은 산 위. 해도에 표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일단 나가겠습니다. 사라졌네요. 용기 트라이포스 찾기 이만치 해야 되나 봅니다. 일단 여기라 요 아래도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